인터뷰하면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,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, 저는 사실 시나리오 보면서 아, 이게 여성들의 사랑이구나,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, 내가 어떤 감정으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왔고, 보시면서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. 예. 그 이상은 뭔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싶었어요. 일단 실제로 그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말이 많잖아요. 정사 장면 치고 이렇게 말이 많은 장면도 참 드물 거예요. 그 말도 많이 하고, 그리고 그 소리 내서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 그 자체가 그 일방적인 어떤 그 욕망의 분출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느낌에 이렇게 교감하고 배려하고 그런 느낌으로 만든 좀 친밀감의 교류랄까요?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제 영화치고는 아주 얌전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, 실망했다 그런 면에서 이거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, 어느 정도의 폭력 묘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. 또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외면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, 사실 그 이렇게 막 잘라지는 단면이 막 보인다거나 그 순간을 클로즈업하거나 그런 샷은 없습니다. 그냥 소리와 뭐 표정 그런 것으로 대신 넘어갔고 그랬으니까,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좀 적극적이고 경쾌하고 생존 본능이 좀 강한 부분이 저랑 닮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호우스키가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데, 굉장히 서민스럽고 또는 굉장히 좀 평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, 호우스키 또한 갈망했던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심이 아니라 아주 호기심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호우스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임했었고, 그런 시각, 그런 시선을 응시했던 것 같아요. 제 동생이 혼자 만든 만신이라는 장편이 있는데요. 거기에 그 김구마 만신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에피소드가 몇 개 나와요. 그 장면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, 그 장면만 보고 또 보고 했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. 문소리 만신을. 그래서 정말 문소리 씨 연기는 정말 인류 만신의 연기, 그 굿하는 모습처럼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죠. 제가 어렸을 때 굉장한 거짓말쟁이였어요. 진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거든요. 네, 지금은 고쳤어요. 예전에는 그게 면피성이었죠.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많았는데,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직업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. 내가 사기를 쳐서 이 아가씨의 혼을 빼먹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, 이제 나중에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짓말들이 영화에 사용될 때의 그 힘이랄까, 그런 게 너무 잘 사용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보통 그 예술을 다 예술이라는 것, 또 영화라는 것, 또 그 서사라는 것, 이런 걸 다 흔히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
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거짓말도 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짓말은 또 예술이다라고도 또는 거짓말은 창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.